안녕하세요. 민트명환 김건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설 연휴와 관계되는 짤막한 사이다를 준비해봤습니다. 설 명절이 되면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모여서 맛있는 것도 부쳐먹고 하시는데 이럴 때 항상 달갑지만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음식도 많이 장만해야 되고 또 집안일도 많아지고 또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기간도 많아지면서 저희가 명절이 끝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하는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게 되시죠. 이런 명절 증후군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안일을 하실 때 한 자세로 오래 하시는 것이 좋지 않고요. 자꾸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전을 붙이거나 오랫동안 뭐 설거지를 하시거나 집안일을 하시거나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중간중간에 자세를 자꾸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뭐 따뜻한 데서 꼭 찜질을 해서 근육을 좀 풀어주시고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생활화해서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해 주셔야 명절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통증들, 특히 이제 골반통이나 회음부 통증이나 아래쪽 통증들 부인과 쪽 문제가 아닌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궁내막증이라든지 혹은 자궁탈출증, 골반우렬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골반우렬증후군이라는 것은 가지정맥류처럼 정맥류가 몸 안에 우려를 만들어서 골반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명절같이 쪼그려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는 상황에서 골반 쪽이나 아랫배 쪽에 우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인 명절 증후군처럼 그냥 골반이 아프고 뻐근하고 하기도 하지만 스트레칭이나 어떤 물리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고 부부관계 중에 통증이 악화되거나 아침보다는 저녁에 악화되거나 무거운 증상이 들 때는 골반 우려 증후군을 조금 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명절 증후군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골반 우렬 증후군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이런 골반 우렬 증후군은 출산이 원인이 돼서 생기기도 하고요. 또한 오랫된 잘못된 자세로 일을 많이 하신다든지 그러한 스트레스가 많이 겹치면서 혈관들이 탄력을 잃어가면서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부님들이 많이 앓고 계신 병인데요. 골반 우렬 증후군은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도플러 초음파 검사라는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고요. 필요하다면 CT나 MRI를 통해서 골반 우렬 증후군이 몸속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골반 우렬 증후군은 하지정맥류처럼 고장난 정맥류 혈관이 우리 몸 아랫배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바늘구멍 뚫고 얇은 관을 넣고 들어가서 정맥류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색전술이라는 방법으로 혈관을 막아주게 됩니다. 우렬이 되는 혈관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원인이 되는 정맥류 혈관들이 줄어들면서 우렬이 감소되고 신경통들, 골반통이나 밑이 빠질 것 같은 통증들이 호전되는 원리입니다. 본인 증상을 잘 참고해서 체크해보고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참지 마시고 진료를 잘 받고 치료도 잘 받으셔서 즐겁고 건강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